잉여맨 로블록스. 안녕 애들아. 안녕 애들아. 안녕. 안녕 애들아. 애들아, 우리도 저 뒤에 있는 엄청 큰 로벅스 집 같은 거 가지고 싶다. 맞아 맞아. 와, 이 집 엄청 비싼 거잖아. 로벅스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누가 이런 집에 사는 걸까? 분명 마음도 착하고 얼굴도 이쁘고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 살고 아니야, 있는 게 아니야. 분명해. 아니야. 이런 건 거의 부자 돼지들이나 사는 집이라고. 야, 부자면 다 돼지야? 어? 어? 내가 볼 때는 여기 마음씨 나쁜 부자가 산다는 걸 알고 있어. 아니야,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저기 있는 작은 집이 아주 마음씨가 나쁜 사람이 사는 걸로 알고 있어. 어쨌든 애들아,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애들아, 우리도 저렇게 엄청 큰 집 가지고 싶잖아. 근데 로벅스 때문에 엄청 힘들단 말이야. 현질해야 돼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로블록스에서 1,800원짜리 게임 돈으로 살 수 있는 엄청 큰 집이 나왔다고 해. 바로 버려진 컨텐츠 박스. 봐봐 봐봐, 이것도 로벅스도 아닌데 크기가 비슷해. 그렇지. 그러네. 여기 앞에 여기 사다리 있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보자. 여기다가 우리 아지트를 짓는 거야. 와, 엄청 넓은데 내부가? 오, 뭐냐? 엄청 넓어. 오, 야, 여기 옆에도 있고.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문이 또 있는데? 뭐야? 야, 뒤쪽에 테라스도 있어. 뒤쪽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이 작은 공간도 있고. 오, 좋은데? 근데 역시 로벅스 아이템이 아니라 그런지 앉아지진 않네. 그러게. 일단 나가볼까? 들어가볼까? 여기 1층이 되게 넓고, 그리고 2층이 또 있네? 야, 이거 되게 좋은데? 로벅스 집도 아닌데? 넓어 넓어. 여긴 또 방이 있어. 그러네? 방이 있네? 몇 층까지 있는 거야? 뭐야? 2층, 그리고 3층. 옆쪽에도 3층까지. 이거 진짜 넓고 엄청 좋다. 완전 가성비 집이다. 그리고 2층에 또 나가는 공간이 있어. 여기 나가면은, 이거 분위기 있는데?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은, 어린애지 참. 우유 한잔 하면은. 자, 어쨌든 얘들아, 이 집에다가 우리가 꾸미는 거야. 각자 방을 꾸미고, 누가 더 잘 꾸몄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투표하게 하자. 좋아. 좋아. 자, 그럼 여러분들 꾸미러 가볼게요. 뿅. 바이바이. A few moments later. 짜자잔! 여러분들, 핑크색 컨텐츠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야! 내부를 다 꾸몄다고? 한번 들어가 볼까? 고고! 컨텐츠 박스. 여기는 내가 꾸민 곳이야. 여기는 자, 이렇게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이렇게 마치 바다 위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지. 해적이야. 잠수 준비. 네, 선장님. 잘 알겠어요. 네, 선장님. 진짜 스크린에 나오는 데 같다. 그치. 그리고 여기 대포도 있고, 빵빵빵빵빵. 여기는 1층이고, 내가 꾸민 2층도 있어. 올라와 봐. 여기는 바로 밥을 먹는 곳이야. 내 옷과 핑크색을 좀 맞춰봤어. 엄청 핑크색이네. 그래, 여기다가 또 피자도 구워서 먹을 수도 있다고. 자, 앉아서 밥 먹어볼까? 냠냠냠냠냠냠냠냠. 그거 아니겠잖아. 난 생으로 먹는 걸 좀 좋아해.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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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오? 너 얼굴을 태워먹었나봐. 네 얼굴이 까매. 무슨 소리야? 너 그거 좀 그래. 너 화로에다가 얼굴을 집어넣었구나. 아니야. 피자를 구우라니까. 애들아, 여기 네? 2층이 부엌이고 3층은 방이야. 내가 받는 방 아닌데? 방이지. 거실인데? 아니거든. 여기 거실 겸 방이거든. 여기다 TV 보고
여기다 좀 쉰 다음에 아 이제 좀 올라가서 자볼까 하면은 아 여기는 참 폐 공간이야. 어 왜 아. 왜 네가 자고 있어? 어쨌든 여기서 쉬다가 아 이제 컴퓨터 좀 할까 뭐 올라가면 돼. 딱 올라가서 여기서 컴퓨터 좀 하고 여기서 마이크로 또 방송도 할 수 있어. 마이크로 방송 좀 하다가 아 이제 좀 자볼까 하면은 누워서 이제 TV를 볼 수 있는 거지. 눈 나빠지겠다. 근데 그치? 어 근데 여기서 잠버릇 심한 사람 여기 뚝 떨어지겠다. 어? 어 여기 뚝 떨어진다고 하면은 미안하다. 여기는 내가 미호를 암살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야. 뭐? 너 잠버릇 심하잖아. 이거 자다가 어 굴러 떨어지는 거지. 안돼. 어쨌든 여기는 내가 만든 1, 2, 3층. 자, 잘 지었죠, 여러분들? 자, 그럼 리아가 만든 방 가볼까? 좋아. 좋아. 여기가 내 방이야. 오, 뭐야. 분위기 있는데? 와, 나 똑같아. 여기 이제 TV를 봐주고. 어휴, TV 봐주고. 그리고 여기는 미호를 담그는 곳이야. 어휴, 물속에 빠졌다, 미호가. 근데 알고 보면은 이렇게 위에 침대에 거죠? 오, 뭐야? 어 여기는 정수기 부엌인가봐. 맞아. 어? 이건 뭐야? 오? 오. 여기는 TV를 보는 곳이야. 근데 뭔가 어? 그거 나 뭘? 어? 우리 아빠가 좋아할 만한 공간인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푹신푹신해. 아 뭔가 어 그러네. 밝은 색은 없네. 차분하다. 나 같은 색깔이지 뭐. 어 그렇구나. 되게 좋은데 어쨌든 느낌 있습니다. 자 여기는 리아방이죠. 그쵸? 리아방 잘 지었고 그 다음에 대망의 미호방을 봐볼까? 미호가 제일 잘 꾸며지잖아 평소에도. 맞아. 아니야 나 진짜 오랜만에 일단은 입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 소파를 놔봤어. 어 뭐야 이거 소파에서 잘못하면 굴러떨어져서 그 뼈가 다 부러지는 게 아닐까? 아니 소파에서 잠자는 공간 아니야 여기는. 아 그래? 생각하는 공간 왜 뭘 생각하기 위해 둔 거야? 그러니까 반성하는 거지. 반성하는 공간에다가 너 반성 안 했어 하면 이제 아니야 뒤에서... 사실은 리아가 우리 집 밑에 빵꾸를 냈거든. 내가 맞꼴라고 이걸 놓은 거야. 아, 진짜 이건 그렇구나. 알았어. 소파 생각하는 의자. 그리고 오 뭐야 이거 카페트네. 귀여운 카페트. 오 뭐야 너 왜 이렇게 잘했어? 나 그냥 평소처럼 했는데? 어 느낌 있는데 근데? 오 뭐야 하늘하늘하게 꾸며봤어. 이번에 나온 가구가 약간 어항 느낌이길래 그걸 오, 약간 꾸며봤어. 차 한잔도 할 수 있고. 오 차 한잔 할게 얘들아. 오 나도 차 마시 차 한잔 해볼까? 오 맛있다 맛있다. 차 한잔 마시면서 TV도 보고. 와! 화장실! 와! 뭐야? 화장실도 꾸몄어? 응! 이 화장실에 꽃잎도 뿌려져 있어! 그니까 향기 날 거야!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튤립이 있지 않아? 어디 어디 꽃잎이 튤립이 있어? 튤립이 있잖아 튤립! 어디 어 여기 썩은 꽃잎은 있는데! 썩은 꽃잎! 이게 아닌데! 와 근데 되게 잘 꾸몄다. 이게 화장실인가 봐? 오! 나 샤워 좀 할게 얘들아! 그래도 되겠지? 왜? 아 실내 좀 할게. 아 시원하다. 야 이거 바닷속에서 샤워하는 기분이야. 물고기가 보면서 하니까 되게 좋다. 이럴라고 가구 산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와 여기는 오 여기는 음식 먹는데 여기는 방. 어 이거 책도 닫네. 그치 여기랑 침대 다른 점을 맞춰보시오. 어? 이거 그거다. 이거 책받이를 만들었네 여기다가. 맞아 여기는 책받이를 만들었어. 어 되게 잘 만들었는데 진짜?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어 되게 잘 만들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끝났다. 저 고양이 귀 여우귀가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집이 좀 너무 하늘하늘해서 포인트를 줬지. 아 되게 잘 지었는데요 진짜. 뭐 그러게.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여맨이가 지은 집 그리고 뭐야 미호가 야. 지은 집 리아가 지은 집을 봤는데요. 야 누가 더 잘 지었는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세요. 자
당연히 내가 1등이겠지만. 어? 자. 근데 이거 되게 처음 800달러 치고는 되게 넓은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인테리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 안녕.